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 5G 통신 장비 쪽에 이 섹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관이 오늘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인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행보를 많이 나서면서 5G 쪽에도 뭔가 통신 쪽에서도 뭔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제가 요 앞서서 오늘 세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세 가지 이슈 가운데서 정말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네. 이 세 가지 섹터가 지금 상황에서는 참 애매한 이런 상황이라서 그나마 이 중장기적으로 조금 예, 괜찮을 수 있는 네. 5G 쪽을 이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이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글로벌 행보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뭐 지금 보시다시피 2018년 이제 5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제 뭐 일본 그다음에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NTT 도코모라는 이 일본 회사 있죠. 요 회사랑은 사실 2018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관계를 맺어왔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뭐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미국 등등 이 다양한 국가들과 이제 다양한 기업들 네,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좀 형성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행보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 5G 같은 경우에는 왜 이재용 회장이 굳이 나서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네, 반도체도 있는데 네.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5G 같은 이런 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산업과 좀 다르게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나서서 움직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국가에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제어를 가한다거나 KT나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처럼 국가 원수 대 원수를 만나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CEO 대 대기업 CEO 이렇게 이제 대대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 사회적 인프라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 5G 관련해서는 이재용 회장이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은 네,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CEO 간에 이게 왜냐하면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장기적인 약속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성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재용 회장이 좀 나서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직접 관련해서 CEO가 만나서 발로 뛰는 이런 세일즈에 대한 부분을 성과를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고 사실 이게 2011년부터 5G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 전담 연구팀이라고 해서 네, 차세대 통신 연구 조직을 만들었어요. 네네. 네, 신설했고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차세대 사업팀을 꾸려나가면서 기술 연구에 힘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일즈 경영으로 해서 또 통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5G 다음에는 10년 뒤, 지금으로부터 이제 2030년대죠. 그때부터는 이제 6G. 네. 네, 6G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점. 네, 그게 뭐 당장이 아니라 사실은 2019년부터 준비를 5G6에 대해서 6G 선행 연구를 좀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이동통신사업부 이런 부분의 전망이 좀 밝을 수도 있겠다. 비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 뭐 가장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5G 쪽 통신 쪽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가 네. 무엇인지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뭐 국가 대 국가, 뭐 큰 기업과 큰 기업, 그리고 큰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신뢰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앞으로 봤을 때도 성장 가능성이 좀 꾸준하게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그러면 저희가 5G 관련 테마를 좀 봐야겠죠? 네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5G 장비를 보셔야 되겠죠. 네네. 일단은 뭐 봤을 때 지금 통신 3사에 대한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3분기 실적이 이제 1조 2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 3개 3사 모두가 합산했을 때 3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1조 이상으로 넘겼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 5G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뭐 속도가 이제 아직까지 못 느끼겠다. 이런 부정적인 이런 네거티브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5G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그쵸. 수가 있고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5G를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이제 주가들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 이슈가 왜 올라가나 이렇게 좀 살펴본다면은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기업이나 이제 개인들은 소비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둔화되고 기업에 대한 부분도 이제 투자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에 관해서는 정부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키면서 SOC, 사회적 이런 간접 자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를 해야지 건설 경기에 대한 부양을 하면서 경기 국가에 대한 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 네, 그래서 지금 건설 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든 중국이든 인프라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5G에 대한 부분도 인프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 섹터, 특히 5G 장비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5G 장비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수출도 많이 해요. 삼성전자만 보시더라도 많은 이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 이런 이제 산업군이라고 좀 보실 수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5G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있다. 네트워크 커버리지에 대한 기대가 전 세계에 최소 5억 명 이상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내용은 이제 그 스웨덴 에릭스, 네, 에릭슨과 그다음 LG가 합작한 LG에 따르면은 내년에는 전 세계에서 5억 1000만 명 이상이 5G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왔었고요. 5G에 대한 이런 소비자들은 특히 네트워크에 대한 이 커버리지에 대한 높은 기대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지금 이제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5G에도 봐야 되는 부분이 최근에 또 AR에 대한 메타버스 네네. 이런 기기에 대해 또 관심이 많고 그런 주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5G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 AR에 대한 사용 기간, 사용 시간에 대한 부분이 주당 2시간으로 이제 2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5G에 대한 이제 좀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G 관련해서 테마 중에서도 장비 쪽을 저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게 장비라기보다는 강섬유 쪽에 좀 가까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한강통신인데 요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뭐 한 3% 4% 정도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아무래도 네옴시티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상승을 좀 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올해 이제 좀 개선되어서 흑자로 좀 전환될 이런 전망을 좀 가지고 있고요. 차트를 또 간단하게 좀 이제 보게 되면요. 네. 차트를 간단하게 좀 차트 보죠. 네, 차트 보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오늘 좀 강한 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이 좀 나왔었다. 하지만 이런 윗꼬리 캔들 나왔던 부분은 아직 여기 이제 3,000원 부분부터 저항이 좀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러분이 이 종목을 접근한다고 하면은 이제 3,000원에서 3,200원을 소화를 하면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 이 종목이 추세로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이어질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이 종목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이런 매물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때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접근 방식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HFR이라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지금 5G 장비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주가가 올해 크게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실적 관련해서도 재무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요. 네. 네. 재무 차트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실적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그렇네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측면에서 5G를 보셨을 때는 HFR이 조금 좋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네. 마지막은 이제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5G 장비뿐만 아니라 ESS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반도체 장비죠. 반도체 장비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섹터를 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좀 분산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 리스크도 좀 분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5G 관련 종목들 세 가지를 한번 선별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네. 이 중에서 탑픽으로 최선호주로 보시는 종목은 뭘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5G에 대한 섹터가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수급이 들어와서 좀 메리트가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네.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5G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선행이 될 수 있다. 지금 시점부터 보시긴 보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동반되거나 메이저 수급이 동반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장 먼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서진 시스템이 가장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로 일단은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 시장이 많이 좀 침체가 되었을 때도 주가가 일단 이미 좀 많이 선 반영되면서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네, 일단은 3분기 매출을 좀 간단하게 뭐 보시게 되면은 3분기 매출액이 이제 2,200억 정도로 뭐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예상되는 이런 매출액이 3,362억 영업이익이 313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심이 여지가 없다. 차트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는 시점이 만약에 장기적인 여러분들 투자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16,000원대, 16,400원 지금 뭐 가격에도 메리트가 있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종목보다는 다른 이제 섹터를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16,4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최근 고점이었던 18,000원 정도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하단에 15,000원대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이 5G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진 시스템이 일단은 선반영되어서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실적의 개선세도 일단은 다른 기업들보다 조금 낮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서진 시스템으로 앞으로 5G 관련 투자,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5G 관련 종목, 오늘 뭐 서진 시스템을 선별을 해주셨지만 5G 관련 투자에 마지막으로 조언 한 번만 더 해주실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5G에 대한 부분은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이제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이 선행이 되려면은 당연히 통신이 안 되면은 진행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수급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조금 약간 부정적일 수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부분은 틀림없이 좋은 섹터임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5G 통신망에 대한 의구심들이 저희가 아직 좀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뭐 막 앞서서 설명해 주신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XR, VR 같은 이런 메타버스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통신망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길게 투자하는 관점으로 한번 5G 관련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버선 1위고는 강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